자 이제 요 게시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시판 나누는 거. 자 제가 바라는 거는 이거예요. 아티클, 메이크, 보드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뭐죠? 이제 자유라고 만들게요. 그럼 자유 게시판 형성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빼먹었네. 자 이제 바꿀 수 있어야죠. 체인지라고 했을 때 바뀌어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티클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이거 하나 더 써야겠죠. 셀렉트 보드. 그러면은 여기에 셀렉트 보드가 나오고 네 됐어요. 자 셀렉트 보드, 셀렉트 보드에서는 뭐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번호 어떻게 얻지? 번호를 얻는 거는 우리가 안 만들었네요 아직. 잠깐만요. 여기 와서 우리가 다시 구현하면 스플릿이 다 없어졌군요. 네. 스플릿 요거에서 몇 번째 거죠? 0, 1, 2번인가요? 그쵸. 얘도 스타트 위드로 가야겠네. 0, 1, 2라고 해서 이거를 정수화하고 뭐 할까요? 보드 아이디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요거. 아티클 서비스한테 get board by id 이거를 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article DAU한테 get 똑같이 board를 리턴해야죠. 주고 이 녀석도 이제 찾는데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없네?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드의 아이디랑 보드 아이디랑 똑같다 그러면은 return 보드하고 없으면 뭐예요? return null 이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드가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얘한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 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끝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런 다음에 system.out.ln 프린트f 한 다음에 이런게 나와야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F11 누르고 자 이제 보드 아니다 아티클 select 보드 1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변경합니다. 아티클 select 보드 2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 번호입니다. 이걸 에러라고 해놨네? 아우더. 자, 그 다음에 진짜 바꿔야죠. 진짜 진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세션 안에 있는 요거 요거를 요걸로 바꿔야죠. 네, 참고로 여러분 세션은 컨트롤러만 접근 가능합니다. 앱이랑 컨트롤러 수준에서만 접근 가능해요. 요 세션은 왜냐면 세션은 그 고객 관리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딱 실행되면 뭐가 돼야 될까요? 공지사항 게시판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수준에서 하면 될까요? 이건 앱 수준에서 하면 돼요. 앱 수준에서 여기서 셋업? 셋업이라고 하면 만들까요? 셋업 이닛? 여기다 써도 되지만 따로 뺄게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딱 실행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이닛이 딱 프로그램이 딱 맨 처음에 실행되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아티클 서비스한테. 아티클 서비스한테 get first 아니다 get first board id. 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서비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첫 번째 게시판 번호 좀 갖다 줘봐 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한테. 자, 이거를 제가 왜 1로 안 했을까요? 1로 해도 되긴 돼요. 어차피 1이잖아요, 그쵸? 그 공지사항 만들어지면.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여기서 게시판을 만들어주는데, 그 게시판이 뭐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10번부터 시작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서비스한테 맡기는 거죠. 퍼스트 보드 아이디. 이거는 그대로 넘길게요. return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저는 보드스를 달라고 했어요. 다 달라고 하고 보드스는 뭐냐면은 게시판 목록 다 줘봐 라는 거예요. 네. 보드스를 그냥 그대로 리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한다? 첫 번째 거에 아이디를 리턴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얘가 실행이 돼요.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init이라고 해가지고 초기화합니다. 초기화는 뭐냐면은 현재 그 디폴트로 활성화된 게시판을 정하는 건데 그거는 감히 우리가 앱이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라거나 서비스한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게시판 번호 갖고 와봐. 그 첫 번째 게시판이 뭔지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네. 그거의 번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나 볼게요. 1이 잘 들어가네요,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보드 해보겠습니다. 아티클 셀렉트 보드 2 하면 안 나오죠? 아티클 메이크 보드 한 다음에 자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티클 셀렉트 2 하면은 자유 게시판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아티클 셀렉트 보드 1 하면은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변경합니다. 잘 나오죠. 2번. 그 메이크 보드에서 게시판 이름을. 아, 이거? 이거는 저번에 만들었을 때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퍼센트 S로 해서 이거는 보드 네임을 구해야죠. 이 보드 네임은 사실 이거네요, 그냥.
요거? 네. 입력받은 대로 가는 거니까. 다시 해볼게요. 아티클, 메이크, 보드, 하고서 자유라고 하면은 자유 게시판 만들어졌다. 됐습니다.